오늘은 제가 아주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음료, 차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녹차 건강에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녹차를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녹차에다 바로 이것을 함께 첨가하면 정말 건강에 좋은 차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레몬 녹차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레몬 녹차, 어떻게 만드는지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 헬스라인에요. 이 레몬 녹차의 아주 특별한 효능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왜이 레몬과 녹차가 함께 먹었을 때왜 시너지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퍼듀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레몬 성분이요. 이 녹차 속에 있는 폴리페놀을 소화기관에서 잘 분해시켜서 흡수를 늘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녹차를 그냥 먹었을 때보다 레몬을 함께 먹었을 때이 녹차에 있는 좋은 성분이 흡수가 더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몬 녹차를 먹었을 때첫 번째 좋은 점, 바로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2017년에 녹차 관련 연구 한 12개를 모아가지고 발표한 문헌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녹차를 꾸준하게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체지방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와 함께 레몬수를 꾸준히 먹은 또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오클랜드 병원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였는데요. 173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레몬수를 꾸준하게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체지방 감소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레몬 녹차의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요. 신장결석,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성분 중에서 바로 구연산이라고 있죠. 구연산을 충분하게 먹으면 이러한 결석이 예방이 되는데요. 레몬에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2018년 녹차 관련 연구에서는요. 남성의 결석 예방에 있어서 녹차를 꾸준하게 먹은 그룹이 확실하게 예방이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몬과 함께 녹차를 꾸준하게 먹는 것은 요로결석,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혈관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와 만나면서 산화된 LDL로 변하면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항산화 역할을 할수 있는 물질들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녹차에 있는 카테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녹차 카테킨의 효능을 보면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레몬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시트러스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있죠. 이런 성분들도 항염증 효과를 일으키면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또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면역력 증가인데요. 자,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하죠. 특히 녹차의 카테킨은 면역력 증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요. 그와 함께 또이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도 역시 여러 가지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함께 드시는 것, 당연히 면역력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역시 활성산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세포를 노화시키고 그와 함께 우리의 미토콘드리아가 노화되고 우리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물질들이 바로 이 녹차와 또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것은 확실하게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레몬 녹차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끓는 물을 준비하셔도 되는데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약간 따뜻한 게 좋으니까요. 끓는 물을 준비하셨을 때는 1, 2분 정도 좀 식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녹차를 우려내시면 됩니다. 녹차 가루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녹차 티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녹차를 만드시고 나서 여기다가 레몬즙을 짜서 넣는데요. 레몬은요, 녹차 한 잔당 약반 정도의 레몬즙을 쭉 짜서 이렇게 넣으시고 잘 섞으신 다음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자, 맛이 굉장히 그 레몬의 상큼한 맛과 녹차의 쌉쌀한 맛이 함께 섞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상큼한 녹차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한잔 내지 두잔 정도 꾸준히 드셔주시는 것,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레몬수를 활용하신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가 아니더라도 그냥 물에다가 레몬을 이렇게 쭉 짜가지고 레몬수를 자주 드시는 것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음료, 건강에 정말 좋은 음료, 녹차와 레몬의 만남, 레몬 녹차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